방개콩입니다. 19강 리딩 1에서 3번 들어갑니다. 자, for some reason, 어떠한 이유로서 우리는 절대 never understood, 이해하지 못했어. 자, my 할머니는 항상 자, kept 유지했는데, 수트케이스는 옷가방이 자, keep 상태동사 뒤에 pp 썼죠. 주의하시고, 자, 팩단 대상은 뭐냐면 이 옷가방은 쌓여지는 거니까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자, 왜 우리는 항상 물어봤어? 헐, 할머니에게. 너는 절대 tell 말할 수가 없어. When 너가 기회를 가지게 될지. 자, to go가 형용사용법으로 썼죠. 자, 가게 될 어떠한 장소에. 그래서 you never tell him, you never know 이런 뜻이에요. 넌 절대 알지 못해. 언제 뭐 뭐가 할지 이런 뜻이고. 자, 할머니는 대답했어. 만약에 너가 준비된다면 너는 갈 수 있어. 만약에 너가 준비가 되지 않다면은 수동태로 썼죠. 그래서 are prepared. 너는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놓치게 되는데 언 모음이죠. 그 기회를. 자, evidently 분명히. 자, 할머니는 옳았어. 여기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다. 자, 그다음 자, after my grandmother died. 이게 지금 답인데 뭐 왜 답이 딴 게 아닌지 볼게요. 자, while singing for the purchase, the purchase 구매에 나온 게 없죠. 날리고. 자, according to the story 이야기에 따르면 we were told as child, 우리가 아이로서 들은 자, 주디 글랜드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이것도 날려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나의 할머니가 죽었단 말은 나의 할머니예요. 실제 할머니의 할머니예요, 여기서는. 자, grandfather이요. 아, 맞죠. 자, 그러면 내 할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 할머니는 일했는데 at 어디에서 수많은 다른 직업들에서. 그래서 a number of 복수니까 직업들에서 보이죠. 자, 보스의 임인데 보스 to 썼어요. to keep 그녀 스스로를 busy 바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또 여기서 보스 a and b에 또 to 썼죠. to earn, earn a living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 at one point, 한 시점에서 그녀는 일하고 있었어. as는 또 로서죠. 자, salesperson, 판매원으로서 in 여자의 옷가게. 자, in 잘 알려진 리조트 호텔에. 자, 그 호텔은 항상 head, 가졌는데 the top, 최고의 스타들을 of the day, 그 시절에. 극장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혹은 텔레비전에. 자, on weekend, 주말에 주디 글랜드가 was doing 하고 있었어. 쇼를 하고 있었어. at 좁은 장소죠, 호텔에서. While she was signing for the purchase. 해서 뭐, 구매한 게 없으니까 또 넘어가고. 자, according to the story, 이야기에 따르면, we were told, 우리가 아이로서 들었던. 자, 주디 글랜드 아까 나왔었죠, 여기죠. 주디 글랜드가 전화했어, 옷가게에. to see, 보기 위해서죠. 자, if는 여기서는 명사절이에요. 인지 아닌지요. 그래서 someone, 누군가 could 조동사 동사원형, bring up, 가져올 수가 있는지, 몇몇의 조각을. 뭐, piece는 옷 조각이겠죠. 옷 몇 개를. 자, for는, 여기서는 주디 글랜드죠. 답 이거겠죠. 자, to choose from. 보면 주디 글랜드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 가게는 바빴고 매니저는 어사인드 할당했어 임무를. 마의 할머니에게 그 직업은 옷 가지고 가는 직업을. 자, 할머니는 quickly 부사 빨리 자, 초우주스지 선택했는데 몇몇 아이템들을. 그리고 또 시제일치죠. 초우주의 과거 1번 brought 과거 2번 가져갔어. 댐이 복수로 쓰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옷 조각들이었죠. pieces였죠. 어디 있는지 안 보이나. 여기 있죠. 몇몇의 조각들을. 자, 자, bring them up. 그래서 bring up이 동사 하나로 보고, 자, 이 up의 위치가 중간에 삽입됩니다. to가 전치사예요. 어디로예요? 스타의 방으로. 자, 주지는 be pleased with죠, 전치사. 기뻤는데, 내 할머니의 선택들로. 자, 그 다음, after 전치사 ing, talking to her. 내 할머니에게 이야기한 후에, for a short time. for a short time. 짧은 시간은, was evidently, 분명히도 impressed. 수동으로 썼죠. 인상을 주게 되었는데, 자, with her, 할머니의 행동과 태도에. 자, 여기서는 다시 보시면, 자, after talking to her very short time을 지금 동명사로 잡았어요, 지금. 그래갖고 단수 워드로 썼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D 다음에 C죠. 자, while signing for, 하면 sign에서는 결제하다 뜻이요. 지가 하다에 능동의 뜻이 ing죠. 그 구매는 옷과 옷 구매예요. 옷 구매를 위해 사인한 하면서 자, 주디는 말했어. 내 할머니에게 나는 필요해. 내니는 애 보는 사람이 내 아이들을 위해서. 자, 내가 생각하기에 너가 아마도 올바른 사람이어서 원은 내니를 받아줘요. 자, 포도 자, 그 직업은 내니 직업이죠. 애들 애 봐주는 거. 자, 나는 내일 떠나. 나는 알고 싶어 지금. 자, 인지 아닌지도 또 너가 흥미가 있는지 인이 또 애 보기에. 네, 할머니는 툭도잡 그 직업을 맡았고 자, by the next afternoon에서 by는 미래 전치사 뭐뭐시 되어서죠. 다음 오후가 되어서 was on the road.
그래서 좀 기상했었는데, 자, the next day afternoon, 그 다음날 오후가, 자, was on the road, 길이었는데, 그래도 주디 글랜드와 함께하는, 자, 서빙 하면서의 대상은 할머니가 하다는 거예요. 내 할머니가 지가 일하면서, as nanny로서. 자, to 주디 글랜드의 아이들에게. 자, being in the right place at right time까지. 동명사 주어죠. 자, 뭐,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시간에 있는 것은 확실히 주었어. 그녀에게 흥미로운 직업을. 그 직업은 대생약이고, 그 직업은 할머니가 seem to love, 사랑한 것 같았던.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게 뭐 윗글의 뭐 교훈이겠죠.